저희가 가. 오늘 집에서 요리를 해먹으려고 해가지고. 저희가. 네, 저 빨래 있거든. 빨래 개놓고. 가 가세요. 안녕. 안녕. 저는 이렇게 강지의 집에 와 있습니다. 8시 18분인데 그래서 지금 매우 배가 많이 고픈 상태예요. 나 빨리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요리를 할 건데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짜잔. 저는 이번 영상에서 NCT의 그런 레시피로 밥을 해 먹어볼까 합니다. 시즈니로서 NCT의 레시피로 밥을 해 먹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NCT 레시피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또 천러라면이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매우 춥더라고요, 날씨가. 그래서 천러라면을 한번 해 먹어볼까 합니다. 짜잔! 이렇게 매우 간단하죠? 이 재료가 이렇게 끝인데 가장 중요한 라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홍샤오육면이라고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하던 시절에 이 라면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무튼 맛있어요. 이거랑 라깐마 소스 되게 유명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고추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볶음밥 같은 거 할 때 되게 잘 먹고 있거든요. 계란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토마토가 필수예요. 지금부터 그럼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뭐냐면 그 우리 훠궈 먹을 때 홍탕 먹잖아요. 토마토 홍탕 그거랑 비슷한 맛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서 일단 이 강지의 헤어밴드를 좀 뺏어왔고요. 토마토를 이렇게 씻어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십자를 내준 다음에 한번 데쳐서 껍질을 벗겨내줘야 된대요. 도마를 또 사용하기 귀찮은 관계로 여기서 4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천러라면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레시피를 옛날에 엄청 많이 봤어가지고 안 봐도 어떻게 만드는지 다 기억해요. So hot, we hot, we young. 어, 귀여워. 덩그러니. 이게 좀 시끄럽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 토마토 허거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무조건 맛있을 것 같은데? 또 토마토도 왕토마토를 샀어. 되게 엉덩이 같다. 저보다는 이 토마토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오 대박 뜨거워. 우와 대박 되게 예뻐. 오 되게 예쁜데? 아 개뜨겁네 이씨. 자 이렇게 토마토 껍질을 다 벗겨줬습니다. 이제 라면을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천러가 말하기를 물은 500ml를 꼭 맞춰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500ml를 맞춰볼 생각입니다. 500ml를 맞췄는데요. 근데 이 토마토가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익은 토마토인 것 같아요. 토마토는 그냥 썰어줍니다. 이게 물렁물렁해서 그냥 그릇에 놓고 잘라도 괜찮아요. 이제 불을 켜주고 물을 부어! 씨. 아유 씨, 몇 번을 앉았다 일어났다. 아 뜨거워 씨. 이제 여기에 토마토를 넣어주면 돼요. 이 토마토를 잘게 으깨줘야 되거든요. 아자! 다음은 이 소스를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왜? 안 열려! 개 같은 거! 와 진짜 안 열린데? 큰일 났다. 와! 개 같은 거! 열었어요. 한 스푼을 넣어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맵게 먹고 싶기 때문에 한 스푼 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 추가. 오! 냄새가 좋은데? 여기에 스프만 넣어주면 돼요. 라면! 일단 이 스프를 세 개를 다 넣어주더라고요. 헐 진짜 옛날 생각난다 갑자기. 제가 이 라면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패키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엥! 와 식욕 지금 싹 돌았어. 와 진짜 미쳤어. 개맛있어. 면을 좀 과자하스트로 먹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푹 익지 않은 걸 좋아해서 계란을 넣고 빨리 먹어야 돼. 계란은 풀어주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 와,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어때요? 비주얼 괜찮은데? 완성한 찰나라면. 이거는 강진의 어머니가 해주신 그 김치인데 라면에는 역시 김치니까. 그리고 제로콜라도 함께 해주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토마토 훠궈탕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라면을 넣은 느낌? 토마토 넣어가지고 식감이 그게 되게 좋다. 이걸 왜 지금 먹게 됐는지 저 자신을 참 반성합니다. 주희 어머님이 김치를 잘하시네. 아까 보니까 우주 아마 생방송을 하더라고? 끝났나봐. 무슨 닭 너겟 게임을 했어. 저 원래 우정화 영상 잘 안 봤는데 하도 그 강지가 밥 먹을 때마다 이걸 봐가지고 저도 빠졌어요. 너무 맛있어. 와, 철로 진짜 맛잘알이네. 되게 뿌듯하네 이거. 얼른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치우고 저기 좀 빨래도 개어드려야 또 이 주인놈이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좋으니까 빨리 이걸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빨래 개는 걸 좀 해야 되는데요? 과자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먹으려고요. 조합이 딱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려고요. 나 철로라면이 뜨겁나 봐요. 여기가 혀가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달래주는 거예요. 요즘에 또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운동복이 많네. 나도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빨래가 아주 잘 됐네요. 아유, 수건도 많이 갖고 계시네. 아이고. 핫! 어? 여기 있는 거는 그녀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뒤돌아서 접을게요. 빨래도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씨, 밥 한번 해먹으려고.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그럼 저는 또 다른 NCT 레시피로 요리를 할 때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며칠 전에 혼자 집에서 밥을 먹고 갔잖아요. 야, 내가 오늘 그래서 또 요리도 해줄 거야. 오늘은 누구야? 오늘은 테일이랑 윈윈. 윈윈. 테이글테이글 파스타랑 윈윈식 볶음밥을. 윈윈. 이 재료를 씻어서 그럼 나타나자. 하나 둘 셋. 테글테글 파스타에 들어가는 야채들을 갖고 왔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 마켓컬리에서 멍든 양파가 왔어요. 몽켓컬리네. 금손 문 선생께서는 양파를 네 알만 준비하셨거든. 양파? 아, 마늘을 네 알만 준비하셨거든. 네 알로. 한국인인데 누구 코에 붙여? 네 알로. 그치. 내가 테일이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할게. 너 그러다가 두드려 맞아? 어. 테일이 화이팅! 아, 그래. 이번에 또 초코 타르트 레시피를 내셨더라고. 우와, 그거 나 본 거 같다. 아, 그리고 또 이 양파는 반 개를 하셨는데 이 문 선생님께서는 나는 한 개를 할래. 양파는 그냥 대충. 매워. 이제 하도 요리를 많이 해봐서 뭐 양파 써는 것쯤은 껌이지.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만 칼로 하는 거야? 아,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아. 와, 이거 개맵다. 하여튼 이 야채는 다 썰어졌고 그 다음은 삼겹살을 썰면 돼. 해쨔요. 우리는 팬이에요. 팬이에요. 이거 어떻게 잘라야 돼 이렇게? 여기를 잘라. 어디? 여기를. 아, 알았어. 오, 오. 좋은 고기인가요? 네, 유황을 먹인 한돈이에요. 그래서 좀 누리끼리한 거? 네.
아 볶음밥 용은 좀 짧게 잘라야겠다. 가위로 자르는 게 낫겠어. 오 가위로 개잘 잘려. 이렇게 볶음밥 용 고기는 다 잘랐습니다. 오 고기가 근데 되게 질이 좋다. 갓캐컬리. 아까 멍캐컬리를 이어서 갓캐컬리.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을 다 했습니다. 짜잔. 아 나도 햇주 재질로 가고 싶어. 햇주예요 이런 거 만들어야지. 햇나예요. 먼저 올리브유를 둘러줍니다. 그냥 요렇게 해주면 돼요. 와우 와우. 그다음 뭘 넣어줄 거게요? 따라 맞춰보세요. 양파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양파까지 넣어주고 그냥 볶으면 돼요. 청양고추를 넣어서 이 향을 되게 하는 거지. 탈글탈글 파스타는 간장 소스로 만든 파스타여가지고 조금 짭조름할 수 있어요. 야 개맛있어. 맛있지? 우와. 자 이렇게 면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이미 준비가 되어서 다른 데다 덜어놓고 윈윈 볶음밥을 먼저 하자. 원래 윈윈 볶음밥의 핵심은 이모가 해주고 남은 삼겹살이거든? 근데 우리는 이모도 없고 남은 삼겹살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손수 직접 구워주기로 했어요. 헐 아니면 조금 변형해볼까? 원래 윈윈 볶음밥은 간장을 넣는 거거든? 근데 우리 간장 대신 고추기름을 넣는 거야. 어때? 선제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 쪼수 쪼수 왜?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고기를 넣어줘요. 와 소리 봐. 윈윈 볶음밥인데 조금 변형된 윈윈 볶음밥. 이렇게 간장 두 스푼. 근데 우리가 양이 좀 많은 편이거든. 조금 더 넣을까? 설탕은 한 스푼. 한 스푼? 후추. 오 좋아 좋아. 더 많이. 가운데도 좋아, 가운데도. 좋아 좋아 안 보이게. 짜잔 탈글탈글 파스타와 약간 변형된 윈윈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짜. 간장. 어때? 삼삼해요.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지? 우리가 양이 많았어 내가 봤을 때. 아 그래? 문텔 선생님 왜 파스타에 굴소스 안 넣으셨죠? 맛있어. 개맛있다. 맛있는데?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나도. 우리도 그런 거 하자. 여자들의 법칙. 소녀들의 법칙? 어어어. 소녀들의 법칙 1. 1. 파스타는 소리내서 먹는다. 2. 파스타는 쩝쩝대면서 먹는다. 소녀들의 법칙 3. 밥을 먹을 때 한 입만이라고 외치면서 먹는다. 한 입만 외치면서 이만큼 먹는다. 볶음밥이야. 윈윈 윈. 아니 외치고 끝내. 윈윈 윈. 너무 올라갔다. 아 너무 잘해? 알았어.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더덩더덩더덩더덩. 요걸 보면 느낌 빡 올 거야. 그치? 마지막으로 할 요리는 텔 스팸동인데요. 아 스팸 냄새 개좋아. 아 몸을 묻고 싶다. 여기? 근데 묻혀줄까? 됐다 됐다. 얇게 잘라주는 게 핵심 포인트야. 난 두꺼운 게 좋은데? 근데 근데 테일이 이렇게 자르시는구나. 이렇게 길게 잘라야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한숨 자라요. 자 이러면 끝이야. 아 잘못 잘랐다. 아 이렇게 네모나게 자르면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맛은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이 스팸을 구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 일단 먼저 소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에 일단 물을 3스푼을 넣어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3스푼을 넣어주고 간장 2스푼. 원래 맛술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취집에 맛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그냥 그건 생략하게. 자, 2스푼 넣어줬고 그리고 설탕. 설탕 1스푼이야. 반만 넣어야 돼요. 고춧가루 없지, 너네 집에? 대박, 있어. 있어? 우와, 대박. 있었어? 왜 있지? 얼마나 넣어? 한 스푼.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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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까 만든 소스를 넣어주려고요. 와우, 와우. 이렇게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주면 되는데 근데 내가 해준 철러라면 진짜 맛있던데? 그치? 맛있었지? 오, 된다. 됐다. 철러 진짜 맛잘알이지. 오. 안 된 것 같은데요? 됐어요, 됐어요. 지금 됐어. 됐다. 아, 터졌어, 터졌어.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그 위에 대파의 작은 부분을. 됐어. 자, 이렇게 해서 텔스 팬동 끝! 이런 거는 비벼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잘게 잘게 먹어야지. 사실은 버터가 있어가지고. 맛있어? 오. 내가 봤을 때 자취하는 사람들은 스팸 한 3장 정도면 돼. 맞아, 혼자 먹을 거면. 그리고 햇반 하나 돌려가지고 될 것 같은데. 맛있다. 맛있는데? 오, 진짜 맛있는데? 너 한 요리 중에 제일 만족스러운 요리가 뭐? 철러라면. 그 다음?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 다음은? 그 다음 윈윈 볶음밥. 그 다음 파스타? 탱글탱글 파스타. 이거 다 먹어야 될 것 같지? 다 먹어도 돼. 왜냐면은 둘이 먹는 거잖아. 맞아. 1인분인데 원래. 맞아. 그리고 곤약밥이야 심지어. 맞아. 살도 안 쪄. 배 차지도 않아. 자, 이렇게 좀 지저분하긴 한데 핵심은 다 조졌어. 제가 3일 동안 남의 집에서 NCT 레시피로 요리해 먹기를 열심히 찍어봤는데요. 그들을 속민수할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 행복했어. 좋은 컨텐츠다. 그니까 많은 시즌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NCT 레시피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즌이 아닌 여러분들도 뭘 먹을까 고민될 때 이런 간단한 텔스팸동이라든지 천러라면 진짜 무조건 강추. 진짜 맛있어. 여러분도 시간 없거나 귀찮을 때 한번 딱 도전해보면 좋을 만한 요리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만 좀 드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